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제가 소설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쭉 얘기를 하면 저런 게 저거 과학자들이 하는 일 아닐까? 사실입니다. 이 소설가와 과학자들이 사실은 공통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소설가도 세상을 탐구하고 탐험하는 사람이고요. 과학자도 세상을 탐구하고 탐험하는 사람입니다. 뭐 구태여 차이를 찾자면 과학자들은 자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소설가들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소설가든 과학자든 끊임없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하고 그게 왜 그럴까를 질문을 하고, 소설가들의 질문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의 관계는 뭐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여기서 사람을 자연으로 바꾸면 과학자가 됩니다. 이 은하는 왜 이렇지? 저 별은 왜 이렇게 빛날까? 저 별은 왜 이렇게 작은데도 저렇게 무거울까?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천운영 작가를 비롯한 모든 소설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요. 과학자의 비유를 하자면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 또는 진화심리학을 몸으로 알고 있는 과학자가 소설가이고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천운영 작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기꺼이 가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극에 가게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정작 과학자인 저는 못 가고 그 천운영 작가가 남극에 갔습니다. 남극에 있는 우리나라는 세종기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나면서 활동하는 18명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서 남극의 여름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천운영 작가의 관심사는 남극 자체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사실은 사람보다는 자연에 관심 있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 왜 거기에 가 있을까요? 진짜 영하 40도, 50도 막 그런 강추위가 되고 겨울엔 고립병 나오지도 못합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곳을 왜 갈까요?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된 공간. 어떤 곳에 가서 자기가 막닥뜨리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 중에 하나가 남극이거든요. 천운영 작가는 이제 남극에 가서 그런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남극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남극과 사랑에 빠졌던 그 천운영 작가가 또 한 번의 사랑에 빠질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데요. 이분이 스페인으로 말라갑니다. 말라가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곳에 가서 돈키호테를 읽게 되고요. 돈키호테가 먹었던 음식을 접하게 되고요. 천운영 작가가 새로운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돈키호테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을 또 내셨어요. 그런데 이 돈키호테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은 돈키호테가 그 당시에 먹었음직한 음식들을 종류별로 하고요.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또는 재현해서 먹어보고, 말하자면 음식 역사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책입니다.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돈키호테 식탁 책에 나오는 음식들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돼지 삼겹살, 물론 스페인식이죠. 염장 대구, 이게 간에 절인 거죠. 염장 청어, 레케손 치즈, 빠에야, 빠에야는 아시죠? 하몽, 프루타 데 사르텐.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꿀 과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도 있고 생소하기도 하죠. 빠에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빠에야가 그냥 대충 넣고 볶으면 되는 볶음밥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운영 작가가 빠에야를 홍어와 비교하는 장면이 사실은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어떤 조합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호남 쪽에 가면 꼭 홍어 삼합을 내놓죠. 그게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셨던 걸 들었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빠에야라고 합니다. 잔치 솥단지로 말하자면 뭐니 뭐니 해도 파에야. 넓고 납작한 모양의 둥근 무쇠팬을 가리킨다. 빠에야는 그 판을 이용해 만든 음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빠에야는 해산물과 쌀을 중심으로 한 발렌시아 요리다. 내륙 지방에서는 해물 대신 토끼고기와 닭고기, 초리소 등을 넣어 파에야를 만든다. 그 안에 무엇을 넣든 대형 파에야 판을 밖에 내놓는다는 것은 잔치의 선포와도 같다. 4인분 이상 하루 전 예약, 이 원칙은 작정하고 먹으라는 뜻이다. 만드는 사람도 작정하고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뚝딱뚝딱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